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은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곧 엘리야요 에녹이요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이런 사람들 어둠은 큰 없다시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셔서 연단에서 큰 그릇 만들어서 크게 충성하고 크게 쓰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세울 사람을 데려가셨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악은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온전한 빛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선이나 자기 의와 틀 속에 나온 육적인 선이 아닌 온전한 선을 이루기 원하시지요. 이를 위해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범사에 상대를 살리고자 하며 둘째,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마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상대가 내 마음을 살펴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스스로 점검해 봐도 얼마나 선의 마음을 이뤘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행실을 점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